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지금, 잠깐만 조명 설정을 다시 좀 해볼게요. 제가 방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조명을 쓰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생얼로 나타났죠?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제 퍼스널 컬러가 봄웜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 계절이 봄이잖아요. 봄은 뭐 그럼 나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봄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들은 모두 쿠팡 뷰티에서 로켓 배송으로 주문시켰는데요. 우리가 쿠팡 하면 손쉽게 뭐든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저도 평소에 쿠팡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로켓 프레쉬를 진짜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근데 쿠팡에서 이 뷰티 카테고리가 있는 건 다들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겸 가져왔어요. 오프라인에서 사지 않아도 집에서도 간편하게 화장품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너무 웃기게도 제가 머리는 감고 왔는데 이제 고개를 숙여가지고 머리를 감아가지고 세수는 못하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얼굴을 좀 씻으러 갈 거예요. 짜란! 갑자기 분위기 화장실. 세수부터 진짜 할 건데요. 닥터지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폼. 근데 제가 지금 세수를 해야 돼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그때부터 좀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진짜 보이는 게 없어요. 저보고 요즘 피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시는데 요즘 또 잠을 못 자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클렌징도 약간 여드름성 제품 같은 걸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바하랑 살리신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지랑 각질 케어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세수하기 전에 꼭 핸드워시로 손 닦고 세수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거품도 잘 나고 촉촉해서 세수하고 나서도 당김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이 피부 진짜 어떡해. 메이크업 한다고 세수하는 것부터 보여주는 여자 어떤데. 세수하고 나왔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렌즈도 끼고 머리도 살짝 조금 말리고 왔어요. 일단 스킨케어부터 해줄 건데요. 메디필 멜라논 X앰플. 이 제품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미백 주름 개선 효과에 고농축 앰플이거든요. 제가 호주로 단기 여학연수를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살이 너무 많이 타서 약간 미백 효과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앞머리에 핀 꽂은 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갑자기 앞머리가 자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리고 다음은 블랙티유스 인핸싱 앰플 대용량 세트. 이렇게 대용량 앰플이랑 미니 앰플이랑 미니 크림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제가 방금 앰플을 발랐잖아요. 이거는 앰플이 메인인 제품이고, 저도 요 블랙티 라인에서 요 앰플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인데 요 크림만 사용해줄게요. 요것도 수분이랑 피부 탄력 제품인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 이 성인 여드름도 문제지만 약간 주름 개선 이런 거에 또 손이 가더라고요. 뭔가 팔자주름 이런 건 없는데 자꾸 이마에 주름이 생겨가지고. 사실 제 메이크업은 뭔가 꿀팁을 전수해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제 근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겟레디입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꼭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피카소 라텍스 스퀘어 스펀지 케이스 세트. 스킨케어 하고 나서 너무 과하다 싶을 때 이렇게 스펀지로 피부 결을 한번 닦아주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퍽퍽 문지른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피부 결대로 한번 닦아주는 느낌? 이 과정을 한번 해주고 나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야 될 화장품들은 다 먹고 약간 겉에 남아있는 것들이 좀 제거되는 느낌이라서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하기 전에 컨실러를 먼저 깔아줄 건데요. 베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 1호 커버. 약간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도 좀 받아가지고 피부가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여드름 자국이랑 홍조 그리고 다크서클을 먼저 좀 싹 가려주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붉은기를 가릴 때에는 이런 연두색 컨실러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주름 끼임 없이 쫀쫀하게 올라가는 타입이라서 커버할 때 좋아요. 한동안 피부 컨디션이 무지무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피부에 대체 뭔 짓을 했냐 이러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제 피부는 진짜 지 멋대로예요. 약간 잠 조금만 안 자주잖아요? 이게 난리가 나 다시. 그리고 다크서클은 여기 아래 붉은 컬러로 싹싹 지워줍니다. 다크서클 가린 쪽? 안 가린 쪽? 차이 대박이죠? 이 컨실러가 사람 하나를 살렸어.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라네즈 네오 쿠션 파운데이션 21N 매트 컬러. 라네즈 쿠션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제가 아무래도 이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여드름 자국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쿠션 볼 때 뭐 무너짐도 중요하고 다크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약간 저는 커버력을 좀 중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오 쿠션은 이렇게 얇게 발리는데도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진짜 광 하나도 안 나고 딱 매트하게 발려가지고 여름에 사용하기 진짜 좋은 쿠션. 그리고 이제 쉐딩 에뛰드 그림자 쉐딩 떡브러쉬 기획 세트 1호 재창조. 근데 피부 커버 진짜 잘 됐네. 나 왜 이렇게 잘했지? 에뛰드 쉐딩은 제가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컬러감이 꽤 괜찮더라고요. 봄맘이신 분들은 약간 회갈빛 도는 그런 좀 쿨톤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쉐딩 말고 옐로우 톤의 브라운 컬러의 쉐딩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쿠팡 뷰티 카테고리를 딱 접하면서 진짜 신기했던 건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좀 항목이 적고 라네즈 네오 쿠션 같이 이렇게 대놓고 유명한 아이템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뷰티템들도 쿠팡 뷰티 카테고리에 있더라고요. 이걸로 코 쉐딩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쿠팡을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한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송이 진짜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 시켰을 때도 배송이 진짜 빨리 왔어요. 그냥 바로 다음날 슝 하고 저희 집에 와있더라고요. 이거 왜 내려가니? 그래서 약간 여행 가기 전날 급하게 뭔가 필요한데 좀 시켜야 돼. 그럼 나 어떡해? 쿠팡 뷰티에서 시켜야지. 아니 제가 최근에 귀찮아가지고 눈썹 탈색 계속 미루다가 어젠가 엊그젠가 했는데 너무 모나리자 같지 않나요? 근데 요즘 또 이 블론드 브로우가 유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들 따라 해보세요. 바닐라 코 프라이밍 베일치크 멜론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겉에서 보면 살짝 보랏기 돌 것 같잖아요? 근데 열면 살구예요. 제가 아무래도 봄웜이다 보니까 이런 살구 컬러 완전 저한테 찰떡 컬러거든요? 그냥 완전 잘 어울려요. 보이세요? 완전 잘 어울리죠, 저. 그리고 이 멜로니스 컬러가 진짜 따뜻한 살구 파스텔 컬러라서 그리고 완전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보송보송하게 올라가거든요? 약간 물 먹은 복숭아, 물복 봄웜이 있다면 저는 약간 매트하고 좀 딱딱한 복숭아, 딱복 봄웜이거든요? 보송보송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좀 얼굴이 짧아 보이고 귀여워 보이기 위해선 코끝에도 살짝 스쳐주고 턱끝에도 살짝 스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 롬앤 하늘샤프 아이브로우 펜슬 3호 메리블론디.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레알 유정템이거든요. 제가 탈색물을 유지한 지 이제 거의 1년 반? 2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근데 탈색물들은 이 아이브로우랑 이 헤어 컬러랑 맞추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진짜 밝다는 아이브로우는 별의별 거 다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탈색모에 제일 잘 맞더라고요. 다른 아이브로우들은 약간 좀 붉은기가 돈다거나 너무 노란기가 도는데 얘는 그냥 딱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이걸 10통을 썼는데 아 그냥 딱이에요. 탈색모분들 이거 진짜 메리블론디 꼭 기억하고 이걸 꼭꼭꼭 구입하시길 바라요. 이것도 쿠팡뷰티에 팔아요. 쿠팡뷰티 완전 좋아.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애교살 그리기에 딱인 컬러예요. 이게 애교살은 잘못 그리면 약간 다크서클 같고 잘 그려야 되는데 완전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 거 같이. 베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4호 피치 스퀴즈. 복숭아 컬러는 다 제 거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이름도 피치 스퀴즈. 완전 복숭아복숭아한 걸로 가져왔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복숭아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복숭아를 완전 갈아가지고 만든 섀도우인가 봐. 아이보리가 살짝 섞인 이런 살구 컬러로 한번 전체적으로 싹 깔아줍니다.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섀도우는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컬러는 베이스로 깔기에 너무 좋은 컬러인데 약간 살짝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러블리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너무 예쁜 복숭아 컬러로 한 번 더 눈두덩이에 올려준다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컬러로 눈끝에 살짝 경계 풀어가면서 싹 발라줍니다. 아 근데 저는 혼자 메이크업할 때도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하거든요. 저 진짜 유튜브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싶어요. 근데 뭐든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가지고 살짝 뒤트임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고요. 짜잔! 아이라이너. 머지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 3호 브론즈 오팔. 저는 개인적으로 리퀴드 아이라이너, 그 펜 아이라이너보다 이런 젤 아이라이너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이렇게 슥슥 잘 그려져가지고 쾌감? 그리고 웜톤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블랙 아이라이너보다는 브라운 아이라이너가 인상을 조금 살짝 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해본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눈 밑에 점을 제가 요즘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이거는 피카소 아이미 상은언니 속눈썹 11호 퓨어 트위저도 같이 사용해줄 건데요. 피카소 꼴레지오니 라운드 팁 트위저 퍼플. 이거 속눈썹 만드신 상은언니라는 분 메이크업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담에 있는 샵에서 이 헤어 받을 때 상은언니라는 분께서 메이크업 원장으로 계셨었는데 메이크업을 막 그렇게 잘한다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께서 속눈썹을 만들어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믿고 사봤습니다. 쿠팡뷰티에는 속눈썹도
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부분 속눈썹만 많이 써보고 통 속눈썹은 별로 많이 안 붙여봐가지고. 어, 근데 섀도우 색 너무 예쁘다, 그쵸? 미야. 어, 속눈썹 차이가 진짜 크구나. 이게 앞머리 잘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완전 고수됐잖아. 나 속눈썹 왜 이렇게 잘 붙이지? 뷰러로 언더 속눈썹 찝어주고 요 위에도 진짜 속눈썹이랑 가짜 속눈썹이랑 좀 붙어있어야지 좀 위화감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롬앤 하늘픽스 마스카라 3호 롱헤이즐. 이것도 제가 거의 세 통째 쓰고 있는 마스카라인데 요거 쓰면 속눈썹 진짜 안 쳐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블랙 컬러 거의 진짜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는데 약간 블랙 쓰면 좀 확실하게 딱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고 브라운은 아무리 빡시게 마스카라 올려도 좀 인상이 부드러운 느낌? 우리 헤어 컬러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확실히 블랙 헤어 컬러보다는 브라운이 좀 부드러워 보이니까. 와, 나 속눈썹 오늘 진짜 무지무지 이쁘다. 여러분 이거 다 따라 사세요, 이 조합.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제가 또 진짜 롬앤 너무 좋아하잖아요. 롬앤 제로매트 립스틱 9호 쉘누드. 제가 롬앤 중 에서도 이 립 라인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로매트 라인은 가볍게 발리면서도 매끈 보송하게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냥 가볍게 데일리로 바르기에 너무 좋은 립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따뜻한 누디 살구 컬러를 베이스로 한번 전체적으로 싹 깔아주고 에스쁘아 꾸띠드 벨벳 립 틴트 물립. 요 물립 컬러 가장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이게 아무튼 에스쁘아 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컬러인데 베이스 위에 하나 얹어줄게요. 약간 따뜻하면서도 봄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난 약간 이런 컬러? 봐봐요, 완전 찰떡이잖아요. 이거 다 손민수에 손민수 강요하기. 메이크업 너무 잘 됐죠, 여러분. 속눈썹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완전 따뜻하고 너무 예뻐.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 다 어디서 샀다고요? 바로 쿠팡 뷰티. 까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언급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꼬다닥 머리하고 옷 입고 와가지고 오늘 OOTD도 살짝 소개해볼게요. 오늘 옷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요즘은 완전 봄 날씨라 반팔 입어도 안 춥더라고요. 역시 모르니까 아우터를 챙겨 나가긴 할 건데 이런 흰색 반팔 티에 무릎까지 오는 미디한 기장에 청치마 입어줬고 요 위에는 그냥 와이셔츠 요 소매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러블리한 느낌으로다가 입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메이크업하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메이크업 받으려고 이렇게 네일도 완전 복숭아 깔끔하게 반짝반짝하게 받고 왔다고요. 근데 제품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손톱이 잘 보이진 않았던 듯. 아무튼 오늘은 쿠팡 뷰티와 함께하는 봄원 메이크업 겸 겟렛 입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